마음으로 인재를 구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. 뭐? 회장님 눈에만 들면 BCK 간판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필 이럴 때 뉴스쇼까지 폐지되고 이게 다 세영이 극이지배 때문이야. 기사 검색해도 별것 없을걸? 워낙 베일을 가린 분이잖아. 선배는 어떤 분인지 안 궁금해요? 우리 같은 상어들이 회장님 만날 일이 뭐 있어? 그냥 평소처럼만 하면 되지. 세연씨, 종가요리 방송 너무 재밌게 봤어. 대박나겠더라. 고맙습니다. 우편물이나 챙겨가. 언론사 옆에 오후 3시까지 도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요? 나 그 전에 홍대 좋은 음반가게 잠깐 들린다고 기사한테 말해놓으세요. 예,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아이, 오셨어요? 예. 어디 뭐 좋은 것 좀 들어왔나? 지난번에 제가 부탁했던 거 들어왔어요? 아이, 구하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. 찾게 되면 연락드릴게요. 그래요. 뭐 찾는 거 있으세요? 다음에 또 올게요. 아, 예. 저기, 저분 여기 자주 오세요? 아, 예, 단골이세요. 혹시 주로 찾으시는 음반 리스트 좀 알 수 없을까요? 그건 왜요? 제 남자친구 아버님인데 좋아하시는 걸로 깜짝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부탁드릴게요. 아이, 그래도 고객 정보를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데. 사장님. 왜 이러세요? 저 정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아버님 되실 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. 좀 도와주세요. 돈은 됐고요.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신 내용입니다. 그리고 1970년 네이찰스 클레어레인 오리지널 음반도 예약해 놓으셨네요. 그래요? 근데 구하기 힘들어서. 그럼 이 음반 들어오면 저한테 먼저 연락 좀 해주세요. 예. 회사가 어떻게 돼가는지 말 좀 해봐요. 재성이 결혼 앞두고 나도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당신 몰라도 돼. 아빠, 회사 정말 심각한 거야? 아버지, 저랑 계현이도 이제 성인인데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. 아, 그거 별일 아니라니까. 진짜. 그거 다 뜬 소문이니까 걱정들 말어. 혹시 예린이가 너한테 아무 말 안 하디? 내가 예린이한테 결혼 잠시 미루자고 얘기했는데 진우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말이 없어? 네가 예린이 만나서 얘기 좀 해봐. 네, 알겠어요. 예. 걔 혹시 우리 집 힘들어졌다고 결혼 망설이는 거 아니니? 조카랑 결혼하고 싶다고 직자사자 매달렸는데 집이 좀 힘들어졌다고 등 돌리면 진짜 나쁜 거죠. 걱정 말고 식사 마저 하세요.